캐스터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맛있는 오곡밥입니다. 네, 여러분, 어저께부터 준비했거든요. 조금 충분히 불려야 돼서요. 이거는 지금 팥이에요. 팥을 지금 준비하는 동안 살짝 삶았어요. 팥은 깨끗이 씻어서 저녁 내 불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요, 팥에는 소금을 일단 전체에 다 소금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쳐주세요. 좀 짭조름해도 괜찮습니다. 소금도 좀 쳐주시고요. 많이는 아니고요. 맛있어야 되니까 들어간 듯 만 듯하게 설탕도 저는 조금 쳐요. 그래야 아이들이 먹거든요. 그냥 한 스푼만. 오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뭉개질 때까지는 아니고요. 겨우 익을 때까지 삶아주시고요. 저는 오곡밥에 너무 잡곡이 많으면 싫더라고요. 약밥에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씩 조금씩 준비했고 쌀이 많도록 찹쌀 1kg 200, 1200 준비했고요. 모든 잡곡은 100g씩이에요. 팥만 빼놓고. 팥은 150 준비했고요. 이거는요, 수수, 그러니까 차수수, 차조, 찰현미 다 100g씩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어젯밤에 불려놨고요. 서리태 100g이에요. 저는 전부 국내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걸 다 섞어주세요. 비싸더라고. 이거 준비하는데 물론 많이 남았지만 한 7만원 돈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 물건이. 세상에, 나쁜 게 하나가 안 들었어요. 팥이고 콩이고. 이렇게 이제 다 섞었어요. 여기다 이제 팥만 섞으면 되거든요. 팥 섞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팥 좀 상태 좀 볼게요. 팥은 너무 물르면 안 됩니다. 잘 됐어요. 그냥 겨우 익으면 돼요. 겨우 익으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는 이 국물은 쓸 거예요. 지금 하나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아요. 뭔지 모르게 매력 있는 맛만 낼 거예요. 뭐 달거나 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전통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걸 솥에다 하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초보자들은 찌시는 게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 팥물은 버리지 않고 이따 이제 끼얹어 줘야 돼요. 그래야 밥이 촉촉하고 적당히 촉촉하고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찌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다 섞어요. 섞어서 이제 찜통에 앉히겠어요. 젖은 볼을 잠깐 끌게요. 이거 해야 되니까 젖은 볼을 이렇게 갈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섞어놓은 오곡. 지금 우리는 오곡이 더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놔주세요. 이거 저는 두 번 찔 거예요. 이렇게 양이 많으면 두 번 쪄도 됩니다. 이게 많으면 젓기도 힘들고 이따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얌전하게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맛을 체크하면서 아까 맛있게 만들어놨던 팥물 끼얹을 겁니다. 가끔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팥물을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저는 끼얹어 줬어요. 끼얹어 주시고 또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고 그래야 이 맛있는 맛이 들어가거든요. 더 꼬들하게 하고 싶으시면 물을 많이 안 주시면 되고요. 좀 촉촉하게 하고 싶으면 물을 좀 더 주시면 되고. 이게 다 익어야 됩니다. 먹어봐, 우리 신랑. 아주 까다로워서 죽이도 무서워, 사실은.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주는 거야. 기가 막히지? 완전히 매력이야. 세상에. 너무 맛있네요. 성공. 맛있게 잘 됐습니다. 제가 찰밥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먹을만할 것 같아요.
달지 않고요, 짜지 않고요, 그냥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